아이샤 보스가 데려다 준 곳은 매우 독특한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여기는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에 와 있는데요. 업사이클이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어라고 해요. 대체 어떤 폐자원으로 어떤 아트 작품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얼른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전시가 업사이클 아트센터의 기획 전시인가 봐요. 그래서 요 안에 로봇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로봇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러 갈까요? 멀리서 보면 독특한 소재로 만들어진 코끼리. 가까이에서 보면 버려진 장난감들을 하나하나 붙여 만든 실루엣임을 알고 놀라게 되는데요. 이런 게 바로 업사이클 아트의 묘미인 모양입니다. 정말 알록달록 취향 적용인 아트 작품을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다 쓴 USB, 못 쓰는 USB로 만들어진 물고기, 그리고 어릴 때 쓰던 장난감으로 만들어진 코뿔소가 있어요. 정말 알록달록해요. 진짜 집에 놔두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게 폐자원으로 활용됐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버려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작품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인지. 업사이클 아트란 보는 이를 두 번 놀라게 하는 예술의 세계. 사물을 한 가지 용도로만 보고 사용하는 우리의 일상에 업사이클 아트는 유쾌한 반전으로 다가옵니다. 의미와 필요성을 잃어버린 것들에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업사이클 아트. 버려진 것을 소재로 삼기 때문인지 전시관을 채운 작품들은 하나같이 다양하고 독특한 질감과 느낌을 선사합니다. 이 작품은 가까이 다가가면 프로펠러가 움직인다고 해요. 진짜 움직이는지 보러 가볼게요. 진짜 움직인다. 무슨 센서 같은 게 들어있나 봐요. 이 작품을 보니까 폐자원들도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계속 폐자원으로 남아있지만 관심을 준다면 이렇게 멋진 로봇이 된다는 이런 업사이클 박물관의 모토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다. 큼직한 조형물들 사이에서도 당당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기자기한 작품들. 업사이클 아트는 색감도 소재도 다양해서 작품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네요. 작품 자체의 예술성에 놀라고 소재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업사이클 아트는 또 한편으로는 나도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다소 발칙한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광명의 업사이클 아트센터에서는 이런 작품 활동을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 이상의 코스이기 때문에 광명을 오갈 수 있는 분들이 도전하면 좋을 듯 하고요. 여행길에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말에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최근 폐기물을 이용한 정크아트, 버려진 천막, 컨테이너 등을 재활용하는 에코 디자인 등 쓰레기라고 여겼던 것을 소재로 삼는 분야가 확대되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창의적인 생각, 기발한 상상력을 통해서 무한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 셈입니다. 얘는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진 로봇 같은데 왠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일 것만 같지만 아쉽게도 움직이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물고기들이 있는데 이 물고기들이 이 로봇의 생명력을 불어줘서 더욱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작품 보러 가보실까요? 버려진 것들의 조합이라고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냥 귀여운 장식품 정도로 생각됐을 작품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아이들이 오면 장난감인 줄 알고 사달라고 떼를 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같이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작품들. 액자도 정말 근사하죠?
로봇 전시회라서 소재나 모양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실. 실생활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품들도 있어서 재활용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커다란 스피커를 통째로 장착한 멋진 나무 로봇. 나무 소재와 로봇이라는 주제가 생각보다 잘 어울리죠? 최첨단 과학의 테마로 꼽히는 로봇이 버려지는 물건들과 만나니 이렇게 멋진 작품들이 탄생했는데요. 여기에는 작가들의 남다른 시각과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로봇의 하이라이트, 남자들이 정말 좋아할 로봇 건담이 여기 있네요. 이 건담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요. 프라모델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로 만들었다고 해요. 되게 이 자투리는 무조건 버리는 걸로만 알았는데 주위 남자친구들한테 말해줘야겠어요. 볼이 터질 듯한 슈퍼맨. 볼록볼록 튀어나온 건 근육이 아닐 듯한데요. 유머 감각과 재치가 넘치는 작품들을 보다 보니 아, 어느 것 하나라도 함부로 대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탄생했다는 이 고래는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정답은 LP판. 추억 속의 LP판이 생태계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으로 거듭난 셈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 인공나무의 소재는 무엇일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사이드 미러가 줄기가 되고 나뭇잎이 되어 이른 나무. 이제 광명동굴, 아이샤버스, 업사이클 아트센터 모두 관람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형물은 업사이클 앞에 있는 조형물인데요. 이 조형물은 사이드 미러들로 제작됐다고 해요. 각기 다른 차들의 사이드 미러들이 모여 공존하는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광명동굴, 아이샤버스, 업사이클 아트센터 또한 잘 어우러져 제 여행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